안녕하세요, 황태태입니다.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다 라는 성형외과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성형이 유행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성형으로 만든 얼굴은요 예쁘긴 하지만 어딘지 마네킹 같아요. 자연스럽지도 않고요, 끌리지도 않습니다. 다소 인물이 떨어져도 자연스러운 얼굴이 좋습니다. 여러분, 왜 성형이 그렇게 유행을 하는 걸까요? 그만큼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취업에서도요, 외모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다른 게 다소 떨어져도 외모가 받쳐주면 합격을 하고,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외모가 떨어지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결혼에도 외모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외모가 권력이다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보기 좋은 외모는 확실한 장점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외모보다는 내면이 중요하다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는 직업적 성공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얼굴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얼꼴입니다. 얼이 담긴 꼴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젊어서는요, 얼굴만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 젊음이 얼굴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얼굴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얼굴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얼굴은 마음의 간판이고 생활의 기록입니다. 얼굴은 정직한 생활 기록부와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말해주는 대차 대조표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얼굴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매사에 감사하고 남을 도우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야비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얼굴도 자연히 야비하게 바뀝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얼굴 곳곳에 욕심 덩어리가 남아있어요.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며 한 권의 책입니다. 젊을 때 찌질했던 사람이 세월이 흐른 후 멋지게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장동건 같이 잘생겼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추하게 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은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젊어서는요, 부모가 주는 얼굴을 가져요. 근데 50이 넘어가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얼굴을 갖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정 스님이나 김수환 추기경의 얼굴은 그 자체로 예술입니다. 밝은 얼굴을 가져야 한다. 잘생긴 얼굴을 갖는 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훤한 얼굴은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밝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밝은 얼굴은 성숙의 증거입니다. 밝은 얼굴이 주위를 밝게 하고 어두운 얼굴은 주위를 어둡게 합니다. 나는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밝은 얼굴을 지니고 싶습니다. 자기 얼굴은 자신이 보기 위한 것이 아닌 모두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밝은 얼굴을 만들기 위해 진지해질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 조용한 기쁨, 그것이 얼굴의 표정 근육을 부드럽게 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냅니다. 밝은 얼굴 만들기는 일생 동안의 수행입니다. 가리노 마코토란 일본 사람의 밝은 얼굴 만들기란 그런 시의 일부분입니다. 저는 보는 것만으로도 젊은이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런 얼굴을 갖고 싶습니다. 삶의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얼굴을 갖고 싶어요. 100마디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얼굴을 갖고 싶습니다. 될 수만 있다면 차비로운 큰 바위 얼굴처럼 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